자, 사역 동사가 있어요. 사역 동사는 당연히 오형식 동사예요. 근데 사역 동사가 이 사역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시키다의 개념인 거야. 그렇지? 시키다 동사. 그래서 기본적으로 let가 있고 let와 그리고 have와 make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그렇지? 옛날부터 고전적으로 우리가 사역 동사 하면은 떠오르는 게 let, have, make 이렇게 떠올린단 말이지. 흔히? 그래서 이제 앞에 주어가 오고 얘가 이제 사역 동사가 오고 그다음에 뭐가 오고 목적어가 오고 그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와요. 그지?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He 했어. He. Let her go out. 그럼 여기서 사역 동사는 let잖아. 근데 이게 이제 문법이 잘못됐다는 게 이게 시키다 동사가 아니라 이때 let는 뭐야? let는 허락이에요. 허락. 시키다기보다는 허락. 그게 이제 사역 동사가 잘못된 부분이 문법에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는 그녀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게 해주었다. 그게 let의 개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번엔 he made로 해볼게요. He made her go out. 나가! 그래갖고 이 make는 강제성이에요. 하기 싫어도 나가게 만든 거야. 이게 센 사역동사지, 그래서. 그는 그녀가 나가기 싫은데도 나가게 했어. 강제로 나가게 했단 얘기지. 그지? 그럼 이제 그 사이에 뭐가 있어? head가 있어. 그럼 요 head 같은 경우는 허락도 아니고, 강제도 아니고, 다 가장 광범위한 요 have 동사는 설득, 부탁, 그 사이의 어감인 거야. Let는 허락, make는 강제, have는 설득 부탁, 등등등등. 오케이? 여기 지금 다 동사 원형이었지.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사이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일 때. 그가, 그지? 그가 그녀로 하여금 나가게 허락을 했든, 나가게 만들었든, 나가게 설득 부탁을 했든, 그녀가 나가는 건 능동 관계야. 목적어와 목적보어 사이가. 그럴 땐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그건 이해되니? 그럼 이제 수동의 관계가 있어. 수동의 관계가. 그지? 그러면 he let his room. 그지? Cleaned by her. 만약 이렇게 됐다 그래봐. 근데 여기는 그냥 클린드가 아니라 비클린드. 요거는 이제 니네 교과 과정을 넘어선 거야. 원래 수동의 관계일 때는 PP를 쓰거든. 근데 이 let 같은 경우는 비가 함께 따라와. 이거는 일부 선생님들은 공부 안한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도 몰라. 아는 사람만 알지. 나머지는 let have나 봐봐. he had 같은 경우나 made 같은 경우는 그냥 PP만 쓰면 되거든. 수동의 관계일 때. 그래서 교과과정 니네 책에는 아예 BPP에 let는 아예 집어넣지도 않아. 흔히 배우는 규칙에 예외가 되니까 아예 넣지를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목적어와 그의 방과 청소하는 관계가 이번엔 수동의 관계지. 맞아? 방이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청소를 되는 거니까, 방은. 그럴 때는 과거 분사를 쓰는 거야. 그런데 요 BPP의 요 B, let 같은 경우만 딱 B가 들어가서 쓰인다는 거지. 요거는 지금 당장 니네 학교에 일선 선생님들도 모르는 분들은 꽤 많을 거야. 공부를 영어를 하지 않고 그냥 교육학만 해서 교생 실습해서 가르치는 분 중에 루틴에 젖어 사시는 분들은 이걸 또 몰라요. 이해돼? 요게 사역동사의 기본 개념이야. 아니, 요거 수동태로 바꿔볼까? 수동태로. 그러면 그 정체가 탈로 나. 봐봐. 그러면 목적어인 her가 주어가 되겠지. she. 그리고 시제가 과거니까 he let 했을 거 아니야. 현재면 let's 할 텐데, 그지? 그래서 was로 바뀌고.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요. She was allowed. 그리고 to가 붙어 나오죠.
그래서 원래 let가 허락이라는 게 이렇게 수동태로 바꿀 때 그게 살아나는 거야. 아, 그는 그를 그녀가 나가도록 허락해 주었다가 이렇게 된다. 이해되니? 그러면 얘는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세요. 여기는 she was made 해주면 되지 뭐. 강제니까 그냥 she was made. 그녀는 할 수 없이 밖에 나가야 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얘도 head잖아? head 안 써. made 써 그냥. 원래대로 하자면 네이티브들은 어떻게 쓰냐면 부탁을 받은 상황이면은 she was asked를 쓰고 아니면 설득을 당했으면 she was persuaded를 쓰고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그런데 이거 잊어버려도 좋아 너는. 왜? 이건 교과 과정 범위에서 다루지 않는 정도야. 그래서 그냥 was made to 이렇게 make 사역 동사 수동태처럼 이렇게 써. 학교 과정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허락의 의미가 있는 똑같이 그냥 let have make 사역 동사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연재는 아, let는 허락의 개념이 있는 동사고 make는 강제로 그렇게 하게 하는 개념이 있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have는 설득이든 부탁이든 허락과 강제 사이에 다양하게 그 중간 정도에 그러한 목적어가 뭐를 하게끔 만드는 동사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조금 쉽지. 이해됐니? 오케이. 이게 사역 동사 관련이었습니다.